자신의 전 재산을 모아 기아에 허덕이던 제주도민을 구휼한 김만덕. 김만덕의 삶에 감화된 추사 김정희는 은광연세,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진다는 뜻의 편액을 써서 만덕의 뜻을 기렸는데요. 이제 김만덕의 나눔과 봉사 정신은 제주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김만덕 나눔살의 기적이 만들어낸 베트남 만덕 학교를 지금 가보실까요? 요즘 아시아에서 축구 돌풍을 일으키며 아시아 축구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박항서 감독이 축구 국가대표를 이끌고 있는 나라 베트남입니다. 박항서 감독의 선전으로 우리와는 한층 더 가까워졌는데요. 중국과 라오스,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베트남은 전 세계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관광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으로 여전히 경제와 교육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인데요. 지난 11월 김만덕 기념사업회에서 베트남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형편이 어려운 소수민족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로 바로 김만덕 기념사업회가 세운 칸호아 제주 초등학교입니다. 학교 건설 비용과 칠판, 책걸상 등을 기부해 2012년에 개교했는데요. 방문단의 발길을 멈추게 한 곳에서 뚜렷하게 한글이 적힌 표지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억만이 베트남에 우리 제주의 대한민국의 어리 깨져 있는 칸호아 제주 초등학교 감동적인 거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를 우리 김만덕 기념사업회가 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2007년 김만덕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주에서 시작된 김만덕 나눔쌀 천섬쌓기는 2009년 김만덕 만섬쌓기로 이어졌고 목표액을 넘은 초과분은 베트남 만덕학교 건립에 쓰이게 됐습니다. 베트남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자기네랑 전쟁한 나라라고 우리를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인간 차원에서 학교를 지어서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 따뜻한 국민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베트남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베트남으로 오게 됐습니다. 김만덕의 나눔과 상생의 정신을 세계로 펼쳐나가기 위한 첫 실천은 그렇게 시작됐는데요. 특히 교육 환경이 열악한 칸호아 지역에 초등학교를 짓게 됐습니다. 교실 한두 개가 전부였던 곳에서 공부하던 아이들. 그마저도 힘든 아이들은 노동 현장으로 내몰려야 했는데요. 학교가 생기자 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기 시작했고 개교 당시 50명이던 학생 수는 350명까지 늘었습니다. 김만덕의 정신을 이어받은 이 학교는 칸호아 제주 초등학교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제주에서 온 손님들을 위해 아이들이 감사의 춤 공연을 선보입니다. 뿌듯한 마음으로 지켜보던 김만덕 기념사업회와 여성봉사단체인 국제소록티미스트 제주클럽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학용품과 예쁜 티셔츠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국경을 초월한 따뜻한 나눔이 모두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습니다. 애기들 그 눈망울 보니까요. 까만 눈망울이 너무 맑고 예뻐서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만덕 할머니의 이런 그 정신이, 남미의 정신이 이 베트남까지 뻗쳐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으니까 너무 감개무량하고요. 저희 소록티미스트에서도 여기 이제 못지않게 열심히 같이 동참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에서 온 만덕 할머니의 사랑을 이 아이들도 분명 느끼고 있겠죠? 이날 신축 화장실 기공식도 열렸습니다. 학생 수가 늘면서 화장실도 부족해지고 아이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방문단이 왔을 때 여기 계신 교장 선생님이 화장실이 너무 좁다. 너무 학생들이 50명이었대 만든 이 건물에 화장실이 이제 350명이 됐으니 너무 좁아서 힘들다. 그래서 화장실을 지어줄 수 있겠느냐 해서 뭐 우리가 돈을 모아서 짓겠다 약속을 했고요. 학교만 지어주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만덕 기념사업회는 학교와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며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살폈고 도움의 손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모기 때 벗겨진 페인트를 다시 칠하는데요. 방송인 오다겸 씨도 뜻깊은 행사에 동참했습니다. 야, 확박 갑자기 안 갈게. 야, 이 부탁에다 확박 캠으로. 예, 비오람지 커보다. 이제 이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꿈을 키우며 공부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Đây học sinh là sinh ra trong hoàn cảnh rất là khó khăn so với những địa bàn khác ở Việt Nam. Mong ước của nhà trường cũng như là của phụ huynh ở đây thì học sinh sẽ có những cái điều kiện học tập và làm việc tốt hơn. Về sau này là có một cái nghề nghiệp ổn định để phục vụ cho chính bản thân và giúp đỡ gia đình. 이제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학교를 떠납니다. 아쉬운 듯 아이들이 교문에서 떠나는 손님들을 배웅하는데요. 다음 찾은 곳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1시간 반가량 떨어진 멈프입니다. 이곳에 또 다른 만덕 학교가 있는데요. 카노와 제주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김만덕 기념회에서 지은 번프 만덕 중학교입니다. 김만덕 기념사업회의 방문 소식에 교사와 학생 모두가 반갑게 일행들을 맞이하며 축제장을 펼쳤습니다. 번프 만덕 중학교에서도 1년 중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만덕 수업만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방문님 환영합니다. 김만덕 기념사업회와 손님들을 환영하는 아이들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전통 부채춤을 선보였는데요. 한국과의 돈독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개교일에 김만덕 기념회는 학교의 꾸준한 지원을 이어왔는데요. 이날 장학금과 함께 전교생에게 티셔츠와 학용품을 선물했습니다. 우리 만덕산과 똑같은 그런 거 성공을 하면은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과 베푸는 정신을, 나눔과 베푸는 정신은 사상과 이념을 추월하는 정신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지구촌 사회가 정말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초석이 되는 그런 학생들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함께 자리한 한양대학교 하노이 동문회에서도 한화 1,400여만 원의 장학금과 빔 프로젝트를 기부했습니다. Và hôm nay rất là vui mừng được đón các đồng chí cán bộ của Hiệp hội Kim An Đắc và Hội cựu sinh viên Đại học Hanyang tại Hà Nội đến thăm trường và có trao tặng học bổng và quà cho nhà trường. Tôi là hiệu trưởng nhà trường cùng các thầy cô giáo, các vị phụ huynh và các em học sinh thay mặt cho nhà trường. Tôi xin hứa sẽ thực hiện tốt cái chương trình tài trợ của các vị đã dành cho nhà trường. Tất cả mọi việc chúng tôi làm là đều cho các em học sinh. Tất cả chúng ta đều làm và vì học sinh, vì một tương lai của Việt Nam. 이제 베트남 만덕 학교 방문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방문단과 학생들 모두 뜻깊은 시간이었을 텐데요. 언제나 그렇듯 나눔은 가슴 벅찬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가슴 벅찹니다. 와서 실제로 와서 보니까 사실 이런 우리가 김만덕 사업회에서 하는 이런 일들이 몇백 명의 외교관들도 못하는 그런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이 사업회의 일원이 돼서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 주위에 대한 관심 놓지 않을 겁니다.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은혜의 빛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했던 김만덕. 그 나눔 정신이 깃든 쌀 한 섬 한 섬이 모여 머나먼 이국 땅의 어린 소년 소녀들에게 희망의 날개가 되었습니다. 김만덕의 나눔과 희생정신으로 지어진 만덕학교에서 이 아이들이 배우고 자라 베트남 사회 곳곳에서 존경받는 인재로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